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자, 이제 지금 입고된 차량은 스타렉스 캠핑카. 네, 스타렉스 캠핑카가 입고되었는데, 이제 스타렉스가 구조 변경이 되죠. 구조 변경이 되면서 이 기존 스타렉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 차를 캠핑카로 개조를 하면서 이렇게 구조 변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입고를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락쿤 S라는 저희가 링크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그 해당 업체가 신차 출고부터 해서 캠핑카 개조까지 총괄해서 다 맡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 손님께서, 고객분이죠, 차주님께서 저희는 디프코리아에서 언더코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차량을 입고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고객님께서도, 해당 차주 고객님은 저희가 얼굴은 못 뵀지만은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 작업을 다 마쳐놨습니다. 차주님께서 얼굴은 못 뵀지만 사진을 계속 전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영상도 한번 촬영을 하면서 이미 전처리 사진은 다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전송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보통 보면은 하부는 이제 각종 커버류들이 많아요. 뭐 머플러도 당연히 있고, 머플러 안쪽에 보면 방열판도 있고, 그리고 하부를 가리고 있는 각종 뭐 휀다 커버부터, 그리고 언더커버, 많이 커버류가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커버류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 철판 부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탈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쪽까지 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까지 시공을 전부 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부는 전체 탈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탈거된 모습이에요, 지금. 전체 탈거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머플러, 그리고 가운데 샤프트, 엔진 미션 부분에는 코팅제가 묻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제조사 AS에 불편함도 많이 겪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상 수리, 신차기 때문에 무상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무상 수리 거부도 당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에 불편한 부분들, 네, 당연히 뭐 여기 앞에 머플러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볼트류를 포함한 뭐 전자기기, 커넥터, 뭐 센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커버링 마스킹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약 1시 정도 됐어요. 이 차량은 락스네스 업체에 그분께서 아침에 차를 9시 반 정도에 입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아직 점심도 못 먹었는데 1시까지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작업은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타 업체와 저희가 비교를 하자면 저희는 하부 커버를 탈거하는 시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당연히 새 차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뭐 센서 그런 부분들에는 코팅제가 묻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한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세라믹 플러스만 시공하면 되는데요. 세라믹 플러스를 시공하고 나서 또 건조까지 하고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하고 나면은 지금 출고 해드린다고 하는 시간이 제가 5시에서 6시쯤 오시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차주님께서 오실 건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루에 한 대밖에 시공이 안 돼요. 네. 굉장히 이제 전처리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중간 과정 뭐 후처리까지 굉장히 저희는 전처리 과정이 뭐 전처리 후처리 굉장히 작업 중정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스타렉스를 구매하셔서 직접 개조를 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해당 업체에서 차량 출고부터 개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의뢰를 해주셔서 오시는 분도 많고 하시는데, 보통 이제 캠핑카, 그리고 캠핑카 하면은 항상 외부에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차박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를 운행하시면서 밖에서도 많이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차박 야외 캠핑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즘 시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이제 좀 실천을 강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스타렉스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직접 내 차에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캠핑을 즐기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디프코리아를 이 차뿐만 아니라 캠핑카가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는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죠.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오랫동안 차를 방치해놔야 되죠, 밖에다가. 그리고 이제 날씨도 짓궂은 날씨, 그리고 또 해변가 주변에도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캠핑카로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세라믹 플러스는 평생 보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세라믹 플러스를 한번 시공을 해보고 나머지 추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저희가 세라믹 플러스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는 스타렉스 캠핑카 차량인데 하부 코팅을 전부 다 완료가 되었어요. 기존에 했던 마스킹, 뭐 볼트류부터 해서 커넥터, 전자기기 이런 부분들은 다 마스킹을 다시 제거하고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해서 한 번 더 코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볼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사선부터 해서 전부 다 부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코팅을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알루미늄으로 코팅한 이유, 뭐 굳이 마스킹을 안 하고 세라믹으로 코팅제를 뭐 볼트까지 다 시공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존 세라믹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볼트 규격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정비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볼트가 뭐 코팅제가 묻지 않도록 제가 마스킹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볼트 부분은 알루미늄 코팅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알루미늄 코팅은 굉장히 얇게 두꺼워 되기 때문에 전혀 규격과 사이즈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부 모습은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세라믹 플러스는 화재에도 안전해요. 또 캠핑하면은 역시 뭐 그 뭐죠? 화로, 네, 불 지피고 또 고기도 막 삼겹살도 꼬먹고 해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분기랑 유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연성 제품이죠. 가연성.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도 굉장히 위험해요. 가연성 제품 뭐 요즘에 좀 뭐 부탁박스 뒤에 보시면은 딱 떠 있죠. 가연성.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불이 잘 붙는다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불연 제품이에요. 불연성. 그래서 불이 붙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예, 화재에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음 효과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하부 소음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세라믹 플러스로 언더코팅, 하부 부식을 예방하는과 동시에 방음까지 같이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완벽하게 노려보실 수 있어요. 물론 방음 효과도 폐차시까지 지속됩니다. 네, 세라믹 플러스가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드림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보증서 발급 시점부터 저희가 폐차하실 때까지 평생 보증 AS를 해드리고 있어요. 좀 전에 이제 작년에 시공하신 고객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문자 내용이 있어요. 하부 점검차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날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9시로 제가 스케줄을 다시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저희는 이제 티프코리아는 한번 시공하면 고객님과 이 차 평생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라믹 플러스로 평생 부식도 예방되면서 평생 다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타렉스 캠핑카 언더코팅 시공 금액은 80만원입니다 네, 정찰가고요. 딱 할인 없이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추가 방음이나 여기 실러 작업 같은 걸 하시면 저희가 대폭 할인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공을 받아보실 수 있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세라믹 플러스에 같은 경우에는 승자라만 해볼게요. 반 찢어가지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불연 제품입니다. 그리고 불에 붙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데 세라믹 플러스는 또 좋은 거 방수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낚시하시는 분들 좀 산악길이라든지 좀 진흙탕길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모하비 사주님이 항상 깨끗하대요. 화부가 방수가 잘 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고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는 이제 방수도 잘 되면서 이 세라믹은 끈적임이 1도 없습니다. 1도. 네. 자, 뭐. 자. 네. 떨어지죠? 뭐 그냥 제가 손으로 만져도 전혀 끈적임은 없고요. 뭐 같은 걸 한번 이렇게 막 붙여볼게요. 네. 그냥 떨어집니다. 네. 이만큼 끈적임도 1도 없기 때문에 물론 낚시하시는 분들 외에도 차량을 운행하시다 보면은 각종 오염물질에 많이 노출이 돼요. 비가 온다든지 물 웅덩이를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로에 이제 모래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오염물질을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끈적임이 전혀 1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표면 상태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균일해요. 울퉁불퉁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균일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묻어도 그 탁월한 방수 기능으로 잘 떨어지고 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부 세차를 뭐 흙이 묻을 수는 있어요. 묻었다 그럼 하부 세차 하시면 다시 깨끗하게 다시 원상태로
이제 하부 같은 경우에는 차주님께서 뭐 특별한 이런 리프트 장비가 있지 않는 이상 하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정비할 때 하부 괜찮나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또 정비하시는 분 좀 짜증내시잖아요. 그만큼 좀 내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좀 이렇게 자세히 보고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포코리아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시공을 했을 때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시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방음까지 같이 가져간다라는 거는 여기서 덤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당연히 물론 방음 기능이 안 나오면은 뭐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 세랑 플러스는 방음 기능까지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덤으로 하나 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불연 제품, 그리고 뭐 화재에도 안전하고 방수 기능으로 항상 깨끗한 하부, 그리고 이제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항상 뭐 이렇게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항상 이 상태로 깨끗한 하부로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보시면은 일체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순정보다 어떻게 보면은 하부 상태가 더 깔끔해진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어쨌든 저희가 모든 전 지점 한국 지점에서는 다 똑같은 퀄리티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으면서 남아있는 지금 작업은 뭐냐, 지금 이너왁스 작업이에요. 이너왁스. 자, 이너왁스 작업은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언더코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안쪽까지 막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언더코팅으로. 네, 안쪽 내벽 코팅이죠. 내벽. 내벽을 저희가 이 코팅을 하면서 같이 안쪽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쪽 홀 구멍은 지금 보시면 큰일 났어요. 네, 굉장히 왔습니다. 홀이. 네, 유독 좀 이런 스타렉스 차량에 이렇게 홀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전부 다 내벽 코팅을 해주는 장비가 따로 있어요. 네, 이너왁스 건이라고 따로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이너왁스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벽 코팅을 전부 다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래야 겉면은 세라믹, 그리고 내벽은 이너왁스로 이렇게 겉과 안이 전부 다 코팅이 돼야 돼요. 이제 운행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이 홀 안쪽에 물이 고이게 돼요. 물이 고이게 되고 뭐 수분도 당연히 머물고 있고 염분까지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부에서도 부식이 돼요. 그래서 이너왁스는 필수 작업입니다. 네, 필수. 그리고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언더코팅을 하시고 이너왁스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타업체에서. 그러면은 언더코팅을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네, 절반. 그래서 내벽과 겉면과 안쪽 모두 시공을 받으셔야 네, 완벽한 언더코팅을 하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부 전체를 탈거하고 전체 시공을 해줘야 돼요. 지금 헨다도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헨다 안쪽까지 전부 다 시공을 했어요 저희가. 네. 안쪽까지 전부 다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네. 이렇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시고 네, 고객님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티포코리아 하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고퀄리티 시공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티포코리아 대표님께서 이런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랑 같이 계시는데 마인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해도 고퀄리티예요. 지금 옆에 보시면 S클래스부터 GV80 네, 차량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GV80 같은 경우 신차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차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차 패키지 이제 저희가 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미지도 있고 한데 언더코팅, 썬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그리고 PPF까지, 그리고 뭐 코일 매트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 패키지로 하시면 정말 디프코리아에서 뭐 이 가격으로 시공을 받아볼 수 있나 할 정도로 저희가 할인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차 패키지도 많이 문의 주시고요. 옆에는 이제 셀토스 차량인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라믹 플러스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다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PPF까지 생활보호 패키지 5종 네, 다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전체적인 저희가 신차 패키지가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업체죠. 캠핑카를 제작해주는 업체 라쿤S라는 업체에서 고객님께서 나는 티프코리아에서 언더코팅을 하고 싶어 일로 차를 보내주세요 해서 그 업체에서 이제 저희의 매장으로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주님 얼굴을 못 뵀어요. 전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저희가 그만큼
굉장히 소비자분들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하부 부식을 오늘부로 오늘 제가 좀 이따가 부증서를 고객님에게 저희가 전자 부증서로 따로 문자로 전송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자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각각 홈페이지에서 보증서는 계속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문자로 가면은 그 보증서로 전국 지점에서 다 AS를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발효 시점으로부터 이제 보증이, 네, 보증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어왁스하고 조립만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인어왁스 전부 다 꽉꽉꽉 채워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차를 조립해서, 네, 차량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건방지죠? 네, 지금 앉아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네, 죄송하지만 제가 좀 오늘 앉아서 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예요. 그래서 천장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 올린 겁니다. 다 올린 거예요. 원래 이제 보통 리프트로 다 올렸을 때 제 키 정도 이렇게 올라와요. 차가 이 정도 올라옵니다. 그럼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지금 이 차는 캠핑카나 천장에도 굉장히 이렇게 천장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다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양해 말씀드리고, 이제 뭐, 마무리 작업하고 저희가 안전하게 차량을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프코리아, 전국 1688-2526. 네. 많이 전화해 주셔가지고 많이 문의 주시고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필수. 네. 앞에도 자꾸 시키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또 다른 좋은 차로 저희가 영상을 또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